72초? 5만원 빵 72 is back! 상무집에 왔습니다. 전남대학교입니다. 조선의 담보한 것으로 환영하오. 성전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장례 축하! EMD 충장교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 태어입니다. Man, you know who you are. Let's go. 미친 거 아니야? 저렇게 잘해? 태원아! 고생했어! 태원아! 여러분, 5만원 빵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PPL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PPL은 바로 메가박스 청담! 유후! 편안하고 안락하게 전좌석 누워서 보는 영화관, 팝콘, 나초 등 다양하게 준비된 먹거리, 케이크 맛집 투썸 플레이스 올리브영에서 쇼핑은 어때요? OTT 지옥에서 살아남은 메가박스 청담. 아, 누워서 보니까 진짜 편하다. 대박 이벤트! 대박 이벤트? 가입만 하면 영화가 공짜! 공짜라고? 어플 가입 시 2만 포인트 지급으로 평일 무료 영화 관람이 가능해요. 어플 오케이. 가입만 해도 메가 PC 평일 3시간, 주말 2시간 무료 이용. 매점, 카페에서도 포인트 이용 가능하시고 영화 관람권이 최대 8,000원 할인까지 된대요. 당장 시네 패밀리 어플 깔아! 아, 시네 패밀리 가입하면 혜택이 시네! 아, 이걸로 이제 알려줬어! 오, 정말! 안녕하세요! 혹시 메가박스만의 뭐 특별한 인사 있나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나요? 네. 평소에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죠? 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메가박스 첨단.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안녕하세요. 여기는 메가박스 첨단. 두 달 만에 하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많이요. 이쪽으로 오시고요. 세 번째. 아니, 같이. 안녕하세요. 지금 영화 보고 나오신 거죠? 네. 어떤 영화 보셨어요? 유해진 주연의 달짝지근해. 평을 남기신다면? 마지막이 끝에가 달짝지근한 영화. 달짝지근한 영화. 상큼하다? 네. 연애란 이런 거? 세 분 사이가 어떻게 되세요? 친구들. 아, 친구들을. 혹시 어떤 일 하신지? 같은 일이에요, 다. 아, 같은 일 하시는 거요? 네. 아, 운동? 감사합니다. 아, 어쩐지 몸이. 어떤 운동 하세요? 네. 맞습니다. 에어로빅. 아, 에어로빅이요? 진짜? 뭐 몸매를 유지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저한테 추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운동은 필수로 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뭘 먹어야 된다고 막 그렇잖아요. 네. 뭘 안 먹는 게 최고 방법이에요. 안 먹는 거? 뭘 먹을까 생각하지 말고 뭘 먹지 말고. 그걸 알면 제가 이렇게 안 됐죠.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니까. 그래요? 별게 없어요. 안 먹고 움직이는 것밖에. 아니, 그럼 에어로빅 동작 중에 이거 하면 살이 잘 빠진다 하는 동작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거 하면 살이 빠져요? 진짜로? 이렇게? 또 하나씩 알려주세요. 너무 수고해요. 이런 벽에 기대서 아 벽에 기대가지고 텔레비전 보실 때 그냥 하셔서 아 스쿼트. 자 그럼 제가 이거 세 개를 네 합쳐볼게요. 자 이렇게 갔다 갔다. 저희가 퀴즈를 풀어가지고 맞추면 이 자리에서 5만 원을 드리고 틀려도 영화 상품권 두 매를 드립니다. 뽑아보시죠. 자. 하나로. 아, 농구에서 5명의 주전 선수를 제외한 벤치 멤버 중 가장 기량이 뛰어난 대체 투입 1순위인 후보 선수를 뜻하는 이것은? 이거. 약간 근데 운동하시는 분들이라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 영어 숫자가 들어가. 자, 1, 2, 3, 4부터 한번 해보시죠. 1, 2, 3, 4. 몇 명이세요? 5명. 그 다 줬다, 이 정도. 6. 자, 6로 가시겠습니까? 네. 정답은 식스맨이었어요. 아, 절반은 맞췄네. 너무 아쉽게 틀렸잖아요. 네. 재도전의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텐데 나를 돌아봐라는 게 있습니다. 저랑 같은 걸 딱 맞대고 하나 둘 셋 해서 딱 같은 방향을 보시면 재도전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하시겠어요? 네. 자 우리 성함이? 이희경입니다. 자 희경언니랑 제가 돌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맞잡고 하나 둘 셋 하면 도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근데 우리 너무 입이 가까웠어. 나 키스하는 줄 알았어. 자, 한 번 더 문제를 뽑아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머니 한번 뽑아주시죠. 다음 중 가사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노래. 자, 1번 나훈아의 잡초, 2번 노사연의 만남, 3번 강진의 땡벌, 4번 봉성아의 연정, 5번 남자인데 여자는 상구.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와, 근데 이게 호크만 불렀을 때는 사랑이 다 안 나오거든요. 봉선하라 부르리 짜라자라 잔잔. 그 다음 뭐요?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도 손을 꼭 잡았나. 여자는 해, 여자는 항구. 따라다. 여기까지 봤을 때 사랑이 안 나와요. 3, 2, 1, 하나 고르시죠. 1번. 자, 1번. 1번, 나훈아의 잡초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1번, 잡초. 그거... 맞습니까? 정답! 아무도 잡지 않는 마음을 만나게. 헤이! 이름 모를 잡초야.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우리 영화인가? 5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진짜요? 네, 네 5만원. 진짜입니다. 자, 이 5만원으로 뭐 하실 겁니까? 술 한잔 이야기 하는 거. 퍼포먼스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4, 5, 6, 7, 8, 1, 2. 오, 잘한다. 미쳤다, 미쳤다. 골반. 와. 와. 냄새. 안녕하세요. 저 들어가도 돼요? 후후. 와, 이곳을 내가 들어가다니. 메가박스 멘트 없나요? 안녕하세요. 메가박스입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이런 거 없어요? 어떤 맛 드시겠어요? 이런 거 안 하시나요? 그럼 여쭤보죠. 아, 어떻게? 네, 팝콘 중에는 이제 고소, 카라멜, 어니언, 갈릭 중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저는 어니언이요. 그러면 1,000원 추가하시면 되세요. 아, 그래요? 무조건 카라멜 기본 아니면 카라멜, 어니언, 카라멜, 갈릭. 와, 미쳤다. 그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이제 반년. 반년? 꽤 오래됐다. 제가 영화를 또 엄청 좋아해가지고 영화를 꼭, 좋아해서? 네, 꼭 알바해보는 게. 어떤 영화 좋아해요? 이제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 보셨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누구? 잠깐만. 누구 닮았다는 소리 듣죠? 네, 조금. 누구요? 좀 부끄러운데. 누구? 류준열이랑. 류준열? 네. 그래, 류준열 느낌 있어. 네. 또. 가끔 우도원? 아, 이렇게 딱, 약간 느낌 있어. 네. 이렇게 가리면 류준열이고, 네. 느낌이 있어. 아. 유해진이요? 아니. 유해진은 처음. 유해진 처음이라잖아요. 아, 진짜 왜 그래요? 혹시 이 메가박스에서 일하면서 뭐 장점 같은 거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장점이요? 네. 복지가 좀 좋아요. 팝콘 무제한. 그런 거나. 영화는요?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나? 괜찮아. 뭔데요? 편집. 몰래 먹는데? 몰래 먹어? 뭘 몰래 먹어? 팝콘이랑. 팝콘을? 관리자님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관리자님 잘 챙겨주신대요. 그리고 팝콘도 몰래 먹는데요. 자, 그러면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진짜 5만 원 주는 거예요? 네, 저희가 맞추면 바로 이 자리에서 5만 원 바로 드리고. 근데 틀려도 저희가 영화 티켓을 드리는데 영화 티켓이 쓸모가 있으실까요? 아, 저 영화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럼 잘 됐네요.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아, 그럼 혼자 두 번 보시면 되겠다. 너무 좋아.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뽑아주세요. 하나 뽑아서 카메라에 딱 보여주세요. 광주 전남 출신 트로트 가수가 부른 노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마야나, 비리비리 영동주, 아모르 파티, 엄마 아리랑 보릿고개. 아, 저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아모르 파티는 알죠? 아모르 파티, 르띠띠르띠띠르. 자, 이 다섯 분 중에 전남 출신의 트로트 가수가 아닌 분이 있습니다. 자, 누굴까요? 자, 한번 찍어보시죠. 5초. 5, 4, 3, 2, 1. 1번인 것 같아요. 1번, 나야나일 것이다. 우리 관리자님. 관리자님 같이 풀어보실래요? 자, 1번. 자, 1번으로. 자, 1번. 맞나요? 땡! 땡을 그렇게 해. 여기 메가박스가 다 들릴 정도로 너무 무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민망해. 네, 너무 민망하게 땡을 외치셨는데 정답은? 어떻게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까요? 너무 좋죠. 아, 기회 한 번 더? 우리가 가면 되지.
아, 같이 같이. 아니 재도전이니까. 혹시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 1년 좀 넘었습니다. 선배잖아. 후배가 약간 너무 팝콘 만든다고 막 약간 설쳤다, 그렇죠? 아. 혹시 영화관에서 일하면서 가장 좋은 점, 장점? 팝콘이 이제 막 나왔을 아, 때. 주문 빨리 받으시고. 네. 우리 그 크루분이 문제를 틀리셨어요. 아까 아, 보셨죠? 네네. 어땠어요? 틀리는 거 보고? 아, 좀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네. 같이. 그래도 재도전에 기회를 좀 드릴까 네. 하는데 나를 돌아봐라는 걸 할 거예요. 네. 어? 바보 돌아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자, 그럼 두 분이서 해보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아, 참 이런 맛이 오는 것 같아. 선배님 뭐 까먹은 거 없으세요? 네. 퀴즈 틀리셨잖아요? 네. 그럼 제가 뭐 드린다 했어요? 아, 관람권. 그거 안 받으셨잖아요. 어, 아쉬워하셔야죠. 영화 관람권. 이 중요한 거. 근데 솔직히, 그, 이 베네핏에 영화 무한으로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직원 베네핏. 어, 네네네. 아, 그래서 안 아쉬워하시는구나. 근데 저 내일 퇴사해가지고. 내일 퇴사해요? 아, 내일, 내일이 마지막 공부예요. 아, 그래요? 그럼 어쨌든 잘 됐다. 완전 소중한. 아, 어쨌든 잘 됐네요. 어, 감사합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셨구나. 퇴사자 in the house. Yo! 퇴사 축하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영화가 끝난 육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화가 끝난 후에 들어가는 건 처음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지금 청소하시는 타이밍이시죠? 오, 혹시 청소하시는데 잠깐 인터뷰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네. 몇 분이서 보통 이 한 관을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이모님 한 분이랑 네. 스텝 한 분 이렇게 두 분 정도 촬영합니다. 아니요, 네, 청소합니다. 청소하는. 이 한 관을 청소할 때 걸리는 시간이 혹시 어느 정도 걸리나요? 한 5분 내외인 것 같아요. 엄청 금방금방 하시네요. 역시 네. 손에 익으셔서 그런지. 그러면 혹시 막 여기 에티켓 같은 거 알려주신다면 여섯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네. 뭐 그 짧은 시간에 여섯 가지로 정리를 해보셨어요? 네. 상영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고 네. 상영 중에 큰 소리로 하는 개인적인 수단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싫지. 네. 지정된 자리에서 관람해주시고 만약에 상영이 시작했으면 따로 자리 이동 최대한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나 음식물을 떨어뜨리시면 관람 후에 저희 하는 직원분들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확실하고 깔끔하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희가 하루에 분실 접수가 많으면은 20-30번 정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관람하신 후에는 두고 가시는 물건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 이건 뭐 에티켓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네요. 마지막은 저희 영화관 뒤쪽에 있는 문은 그 영사실로 통하는 문이거든요. 거기로 나가시려는 분이 있어요, 설마? 어, 네, 간혹 어떤 곳이 입장 문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뒷문이나 아니면 영화 관람하시다가 앞쪽으로 나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화장실에서 이용하실 고객님들은 입장하셨던 문으로 다시 나가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 아니 근데 말을 너무 잘하시는데 네. 유진찡. 네, 네. 유진찡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7-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오래되셨다. 스텝 베네핏. 어... 5, 4, 3, 2.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지겹다, 진짜. 좋은 분들과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자리, 짠!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혹시 퀴즈 좀 잘 푸십니까? 어, 네. 잘 푸세요? 우리 방금 전에 그 매점 크루 분들은 네. 메모차게 틀리셨거든요. 혹시 상식 퀴즈. 아, 막 섞여 있어요, 이것저것. 아, 네, 그러면. 아, 상식은 자신 없고? 혹시 틀리면은. 아, 조금.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뽑아주시죠. 랜덤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가사를 맞추시는 거예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라는 노래인데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어, 네. 안 돼! 대박! 제가 어제도 들었던 노래. 정말요? 네. 자, 한번 불러주시죠. 아름다운 청춘의 안장 함께 써내려가자. 함께 써내려가자. 함께 써내려가자. 정답! 맞나요? 아이고. 자, 5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오, 한번 만들어주세요. 이 5만원으로 뭐 하실 거예요?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가족들이랑? 아, 어떤 거 메뉴? 혹시 뭐 고기? 네, 고기 먹겠습니다. 아, 여긴 또 뭐야? 구멍 있어? 창문이네? 어, 줄리엣! 창문을 열어둬! 어머,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안 돼. 안 돼.